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겨울 실내 스포츠 프로배구 V리그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삼성화재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고병조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화재가 2018-2019 도드람 V리그 대전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2018 제천 칼컵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삼성화재는 송이채의 FA 영입, 지태현의 복귀, 외국인 선수 타이스 재계약 등 내실 있는 선수 보강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가올 정규리그를 준비했습니다. 김종호 선수한테 처음에 부상이어서 많이 못 나왔지만 부상 끝나고 복귀해서 좋은 서브 보여줬으면 좋겠고 삼성화재 선수들 몸 무겁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거 보고 많이 감명받아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삼성화재 1등 하세요. 꼭 안전하게 그리고 또 1등해서 열심히 우승하는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 파이팅! 삼성화재가 외국인 선수가 없는 열세 속에서도 무려 9년 만에 코보컵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기 때문인지 첫 개막전부터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 열기를 더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범실을 최소화하는 배구로 지난해보다 더욱 세밀함을 더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열기도 뜨겁고 해서 응원할 맛도 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되긴 하는데 파이팅 하세요. 김영진 선수 파이팅! 학교에서 배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배구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배구 TV에 관심이 많아서 배구를 보게 왔어요. 저도 친구랑 같이 학교에서 배구부를 했는데 이게 배구를 할 때마다 점점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공을 받고 뭐 올리고 하는 게 그 다른 운동보다 뭐 배구가 더 재밌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화이팅! 아직은 응원이 어색한 어르신들부터 아버지와 손을 잡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아이까지 선수들마다 다양한 응원을 따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배구팬들은 경기의 승리도 좋지만 건강하게 배구장에서 한 시즌을 보내기 바랬습니다. 오늘 삼성화재 경기 이길 수 있게 응원할 거고 오늘 친구랑 하는데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가 원래 배구 응원하러 되게 자주 와가지고 근데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니까 좋고 시험 기간 그 마지막 응원하러 온 거라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 화이팅! 올해 프로배구 남자부 경기는 팀당 36경기, 여자부는 30경기를 각각 벌입니다. 남자부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3, 4위 단판 대결인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정규리그 2위 팀의 대결인 플레이오프 3전 2승제, 플레이오프 승자와 정규리그 1위 팀의 대결인 챔피언 결정전 5전 3승제로 이루어집니다.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이 5차전까지 치러진다면 모든 일정은 2019년 3월 30일에 끝납니다. CMB 시민기자 고병주입니다.